자, 그러니까 약간 뒤집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환경청하고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형 보전을 하는 근린공원을 조성을 해서 이 성현천하고 연계해서 그 그린 네트워크를 좀 저기 형성하라는 그런 이제 의견을 받고 저희들도 이제 그런 형성을 좀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대상지 대부분 60만 톤에 대한 공사는 지금 공사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. 근데 국토 앞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들어오실 때 공사가 아직 마무리 안 된 거는 그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면서 지금 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. 지금 이제 그 대상지는 보시면은 대부분 이 하천변으로는 농경지가 보통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산악줄기가 두 개가 있었는데 이제 토공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 아래쪽 거는 저희들이 지금 그 절토를 해서 양쪽으로 이제 성토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 원형보전 공원은 저희들이 존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아, 그 저희 토지용 계획도인데요. 저희가 여태까지 일반 산업단지는 대부분 공장들만 들어가는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이 공장들이긴 하는데 그 근로자들이 같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 공장들은 가동이 아니 선호합니다. 그래서 과거에는 이 지금 노란색이 없이 보라색으로만 하다 보니까 공장들 입주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지금 보완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이제 복합산업단지 개발이라는 그러니까 생산공간과 배후지원공간을 같이 결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형태로 개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좀 해줬는데요. 지금 요 능선 요 안쪽 요 부분이 저희 공장 요 보라색 부분이 되겠습니다. 생산 공간이 되겠고요. 이따가 이 끝나시고 한번 가서 보시면 되는데 요 산 너머에는 현재 요 터가 공동주택 용지로 지금 조정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요 하천 건너편에 요 지금 가운데 요 중앙공원이 또 따로 여기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좀 생산과 배우 공고를 분양 공고를 다 내서 거기에서 이제 그 공동주택 사업자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분양을 하는 사람들이죠. 이거 지금 뭐 지금 부동산 그 항목에 대한 공부를 하신 데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내용인데 뭐 제가 보기엔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크게 설명을 안 해도 저희보다 더 잘 알 것 같아요.